울진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1.5단계를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하루 평균 3,400명대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2주간 연장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에서는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인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 섭취 금지,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 방역수칙 이용인원 개시 및 안내입니다. 다만 국민들의 수용성과 홍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적용 유예기간을 가진 후 4월 5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울진군은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 쇄신을 위해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기본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백신 접종 및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동참으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지역 방역과 안정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기본 방역 수칙 등을 한 번 더 숙지하고 준수하여 코로나19로부터 울진을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